어떤 걸 쉬우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기? 쉬운 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게임이 한창인 곳에 들어와서 맞짱을 떠봅니다. 맞짱 까기. 아, 오른쪽에 3이 하나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 사봉인가 보다. 아, 사봉이네. 처음부터 그냥 호된 신고식을 하고 시작하네요. 네, 신고식을 했네요. 당한 게 아니라 했어요. 더 칠 거. 누구랑 그런 생각을 하죠. 아,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치고 나면 더 칠 거. 연결고리는 567이죠. 4567 양쪽이죠. 3과 8. 저 녀석이 8의 오른쪽에 왼쪽에 있기 때문에 3은 안 보이지만 어쩐다지. 업체가 어때요? 이 아이는 죽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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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네. 우리는 이걸 BBJ. BBJ가 뭔지 아세요? 뻘짓이라고 합니다. 뻘짓 했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정도 담력 없이 무엇을 도모한단 말인고! 무모하지만 않았다면 그 시도는 인정받아 마땅하리. 시도는 큰가요? 자. 이렇게 원페어가 뜨면서 치고 나면 봉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입니다. 치고 나와. 예, 얘도 치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따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6과 가까운 곳에 있는 2를 연결해 줍니다. 퀸이 막아서네요. 자, 6이 있나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내가 6원패를 갖고 있으니. 자, 에이스 하트. 여기서 액면발이 아이들을 압도하는지 봐줘야 됩니다. 다 뭔가 바라보고 드론을 뭐 하이투페어라도 갖고 있는 거죠. 이때마다 손 떨리는 건 마찬가지. 요 맛에 뻥카친다 아닙니까? 사투리 연기를 완벽하게 재현해내죠? 현지인인 줄 알았죠. 고맙습니다. 칭찬을 먹고 사는 젊은 청년. 미안해요. 이번 뻥이요. 자, 90제이 퀸. 자, 8과 K 둘 중 하나죠. 8과 K가 있나를 봐줘야죠. 뭐 싸게 가주면 고맙죠. 아이쿠 이런, 어쩐다지? 잡수라지. 뭐 이 정도쯤이야. 우연하잖아요. 호연지기. 이모보다 더 위에 언니는 3호! 네, 3호가 떴습니다. 이모. 이모. 보다 더 언니는 산모자라. 미안합니다. 충실하겠습니다. 자, 4가 와야 되는데 4 왼쪽에 저희가 합칠 땐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최소 카투 예상하고 들어가야겠죠. 나오죠. 에, 카투급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높을 것 같은데. 에, 카투로 절여버리네요. 그 전에 이제 금액 단위가 있습니다. 십몇 조 이때는 이제 하이투표 같고 뭐 10조 내외. 봉은 2, 30조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애가 치고 나올 때. 그런데 그냥 봉만 잡으면 그냥 봉만대 감독이 메가폰 잡듯이 모든 걸 잡아버리겠다는 그런 문제 있습니다. 이건 죽어야 돼요. 자, 지금 8,238조죠. 예, 여러분 제가 그
감기 기운이 살짝 올라가려고 지금 뭐 했냐면은 헤어드라이어로 온몸에 따순 바람을 좀 쐈습니다. 뭐안쐰 것보다 낫더라고요. 따순기가 좀 들고 나니까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나 갈고 왔던 시어머니도 이렇게 좀 이해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주충들은 남자 새끼가 무슨 시어머니야 그게 말이 돼 하는데 그러면 들은 누가 아침에 인사를 또 시비 걸 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얼굴 봤으면 안녕하니까 나왔겠지.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요식행이라고 하잖아. 인사를 뭐 굳이 내가 안녕하시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식사하셨어요 왜 물어봐. 남의 위장에 뭐 채워넣는 게 뭐가 이거 프라우스로 많이 못 먹었네요. 좀 꼬셔야 되지 그랬어요. 이거를 잘 쳐서 97에이스 99에이스. 예전에 시험 기간만 어머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해요. 우리 시험 기간만 되면 이제 커피에다가 그때는 뭐 지금 뭐 화이트 모카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무슨 맥스웰 하우스 설탕 잔뜩 때려는 거 야구 얇은 그 가는 그걸로 그거에다가 했었을 때였지. 야야 나 커피 얘기도 안할 거야. 어쨌든 그래갖고 그거를 타가지고 그 뭉툭한 커피잔이 있어요 저희 집에 옛날에. 그래서 거기에 하나 타서 에이스 크래커를 그렇게 찍어 먹었어요. 그 시험 기간에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누가 얘기해서 그 약국에서 잠안 오는 약을 먹어봤어요. 진짜 잠안 잤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진짜 1%도 거짓말 안 못하고 시험지하고 글씨가 보이는데 무슨 내용인지 뇌가 가동을 멈췄어. 그냥 한글로 읽히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 있는데 시험 기간이라 나갈 순 없고 이 문제의 뜻 좋지. 아니 그냥 말 그냥 이거는 어디 고대 이집트어 그거 보는 느낌이야. 글씨인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냥 그렇고 거의 빵점에 가깝게. 왜냐 찍었는데 그래도 한 사지선다니까 25% 확률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됐어. 그래갖고 그걸로 다시는 뭐잠안 오는 약. 야 자식들 쟤는 진짜 돈 벌었다. 그래서 누군가 시험 앞둔 분들에게는 절대 잠안 오는 약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 약이 얼마나 효과가 센지. 그래서 시험 망치고 나서 다음날도 잠못 잔다. 열받아서 빵점을 가깝게 썼으니까 그 약의 효과는 이틀을 갑니다. 시험 망쳐서 다음날도 잠을 못 잡니다. 좋지요. 애들 눈치 깠지요. 왜 뻥으로 여기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액면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네가 오케이 저 죽은 행이냐? 뭐 그러면서 난 상무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567.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플러시가 된 듯하네요, 왼쪽 위에. 나도 플러시긴 한데. 아이고, 저 모양은 플러시인데, 풀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못 내려놓죠? 아이, 당했네요. 풀어올 수냐? 그쵸? 네, 요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알면서도 지금 들어가 준거 알죠? 여러분 알잖아요. 내 눈빛 봐. 고요하고 맑고, 어디 호수, 알프스 호수 같잖아. 요거 뭐냐면은, 이런 케이스를 말해봐야 안 들려요. 이렇게 직접 보여드려야, 아, 이래서. 뿅 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저 진짜 이거 일부러 보여드린 거잖아요. 알잖아요. 그쵸? 지금 다이아 4개 있다고 이렇게 후려칠 때 뒤에 안 떴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보여드리려고 하잖아요.
빨간색이긴 한데요. 됐네요. 예, 금액이 안 크니까 치고 나옵니다. 이건 스트레이트 맞죠? 어머, 야! 아까 그 큰 돈 잃는 거 봤으면 조금 더 퍼주지, 응? 저는 이제 누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뭐네?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네? 해낼 자력이 있기 때문에 뭐네? 예, 갑니다. 스페이드가 많이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네? 애들 이때 책으로 바꿉니다. 왜? 어머, 얘 또 구집이야? 나 미치겠다. 아까 그 시술을 되풀이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인생은 모험 아니겠습니까? 어머, 또 걸렸네. 여러분, 또 걸렸습니다. 보여드렸죠? 제가 지금 아까 졸은 분들, 그분들 위해서 제 돈 풀어가면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진짜 이거는 살신성인의 자세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 뭐 포커 어느 유튜버도 이렇게 통 크게 김혜자 도시락처럼 이렇게 크게 베풀지 못합니다. 저 진짜 보여주죠. 뼈 아픈 걸 느끼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할 때 플러시 잡았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그 플러시의 가장 좋은 포식자는 플러스 뭐 이런 애들. 내가 에이스 플러시 잡았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저 지금 8,558조로 내려왔지만 제가 떨까 안 떨까 안 떱니다. 옛날에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볼펜을 팔러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볼펜에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볼펜을 돌려보겠습니다. 쭉 돌렸어요. 그리고 자 이제 뭐 40분 정도 손 내려주고 갑니다. 그리고 쭉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는 예, 제가 한 바퀴 쭉 돌았는데요. 예, 제가 볼펜을 몇 개 팔았을까요? 네, 한 개 팔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갈대요. 그런 자세. 나 지금 뭐 11번밖에 안 쳤잖아. 11번. 11번가의 기적 이런 건 있는데 저는 이 방 무슨 풀방이냐? 왜 이러냐? 그럼 내 순서도 볼까? 여기서 미련을 버리느냐? 미련을 못 버리느냐 차이인데 지금 위기네요. 지금 이건 다 모든 것은 다 설사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지금 작은 불 정도는 한 번에 끌 수 있는 설사를 좀 때려냈거든요. 여러분들 설사 때는 포커를 하지 말라는 교훈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딴방 갑니다. 저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잃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실망하고 그러면 또 페이스를 막 페이스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이 영상은 더 좋은 영상이 될 겁니다. I love it! 네, 여러분, I love it 외쳐주실까요? 하나, 둘, 셋, I love it! 네, I love it. 네, 이런 게 좋습니다. 그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잣집의 아들로 부잣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러면 사람들 책 안 사요. 근데 뒤지게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또 못된 사람들과 그 괴롭힘 속에서도 뚫고 일어나서 우뚝 솟았다 이런 거. 그런 게 또 잘 팔리겠죠. 그러나 우리 삶이 그래서는 또 힘들 것 같습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적 행복하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작은 화딱지들 있잖아요. 코딱지 말고 화딱지! 이런 걸 좀 덤덤하게 넘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거 잃었다고 우리 인생에서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이걸로 화딱지 나고 그러면 진짜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쟤는 뭐 졌단 걸로 화를 내니 그러면서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마음으로 앞으로 기대 수명이 150년도 지금 그 과학자들이 발표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많이 그 3대 거짓말 있잖아요. 뭐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 뭐 처녀가 시집까지 안 가겠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늙으면 죽어야지, 아유 뭐 이런 소리. 근데 그분들이 100살 120살 돼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니 어피어 반대말 그 사라지다 그거 말고 그냥 아침에 눈 뜨니 또 해가 밝았고 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 복지국가가 돼서 뭐 기초적으로 진짜 밥은 먹고 진짜 굶어서 죽는 일을 없게 한다고 치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돈 아무리 많아봐 병상에서 그냥 벽지 무늬 그냥 눈 감고도 다 그릴 정도로 벽지만 쳐다보고 있어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는 코믹물 재밌는 거
요게 우선입니다. 뭐 아무리 어벤져스가 날아서 슈퍼맨 빰따구 때리고 망토를 보자기로 뺏어갖고 보자기로 한과 싸서 보내도 저는 그런 거막 날아다니고 막 중국 억씨 막 아니 그 사람 대갈통을 밟고 뛰어오르고 막그뭐 장풍 한 번으로 한 10만 명을 쓰러뜨리고 이런 거 전혀 와닿지 않으니까 안 보거든요. 그런데 막그좀 이렇게 웃긴 것들 있으면 그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라디오 아니야 TV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배우예요. 그야 밤샘 촬영을 마치고 이상하게 안 졸립더래요. 그래서 그냥 나 아유 그냥 가도 되겠다 이 정도로 안 졸리면 그래갖고 운전을 했대요. 근데 운전 시작한 지 3분도 안 지나서 졸음이 정말 싹 오더랍니다. 그래갖고 잠깐 졸았는데 한 3초 정도 간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조금 더 안전한 데로 가야 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몰아갖고 큰그 컨테이너 실은 차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햇빛도 가릴 겸그 컨테이너 뒤에다가 그늘 컨테이너 뒤에 반짝대고 좀 잤대요. 근데 진짜 한 1초 만에 잠든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갖고 잠잤다가 딱 일어났는데 너무 바로 잠들어갖고 자기가 잠든 것도 차 세우고 잠든 것도 깜빡해갖고 눈 뜨고 딱 봤더니 앞에 컨테이너 그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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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서 막 브레이크를 목이 쉬었대요. 그래갖고 그러고 나서 아 자기가 세우는 걸 알고는 막 그때는 막 그랬대요. 하나님 진짜 살려주세요. 저 진짜 착하게 생겼는데 막 그랬대요. 혼자 남들이 멀리서 보면 차에서 혼자 서 있는 차에서 막 브레이크 밟으면서 아아아아 막 그런 거죠. 예. 그때 들은 생각, 그 마음으로 산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작은 것들 다 용서하고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쳐 근데? 빨리 안 쳐, 니들. 예,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아니 늦게 칠 수도 있고 뭐 어차피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셔가지고 제가 좀 잃고 그래도 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아유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뭐 그런 분이 한두분 정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쁜 걸 상상하면 나쁜 길로 열리고 좋은 걸 상상하면 좋은 길로 열린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그 식물들이 햇빛 쪽으로 가지들 쫙 뻗어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 봐. 템봉한테 걸리길 바랬거든, 내가. 진짜 정확하죠? 내가 템봉한테 한번 걸리고 싶었거든. 정확합니다. 제가 없는 말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템봉한테 한번 걸리고 싶은데 딱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렇게 뭐 말치현에서 하는 게 아닌 거지. 입증했잖아요. 템봉한테 걸리고 싶었거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나가고 싶었거든. 나왔어요. 예, 이 방에서 이제 내가 대박 치고 싶거든요. 자, 실현됩니다. 비비드, 비비드. 선명하고 선명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비드. 자, 아텐 잡고 가지 않습니까? 자, 얘들이 또 해주지 않습니까? 먹었죠? 비비드! 진짜 선명하게 상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박 쳤잖아요. 원샷에 그냥 다 쳤잖아요. 다음 칸 갑니다. AJ 렌터카, K, 퀸, 왕과 여왕이 둘다 떴습니다. 자, 삥을 쳐서 애들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네, 콜만 받네요. 나쁘지 않죠, 뭐. 에이스와 제이와 케이와 킹이 있기 때문에 텐 뜨면 제일 좋겠고요. 아투, 자투, 카투라도 늘어보는데 원패로 끝납니다. 이 정도 보면서 애들이 받아버려요. 얘가 안 죽어요. 자기 자존심도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치면 죽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금액이 싸면 콜 받는다고 그런 걸 알고 좀 쳐야 될것 같습니다. K로 지선 제압하고요. 빨간색이 껴드네요. 이럴 때 이런 거 보면 K 퀸 J 있으니까 막뭐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치는데 그럼 안 됩니다. 애들 반응도 봐야 돼요.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하나 좋고 J 좋고요. 자 그리고 클로버가 네 개잖아요. 자네개 떠라. 하나 더. 야 빨간색은 아니잖아. 죽어주면 좋겠어. 얘기했죠.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요. 방송 시작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방송 시작 전이라 못 들으셨나 보구나.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라고. 구구제이 하잖아요. 구질구질. 자, 19, 10제이 퀸. 좋습니다. 이어갑니다. 자, 이어가고. 어머, 저 아봉인갑다. 어쩌지? 저 일단 아봉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아투레도 저렇게,
하는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죽었네요. 예, 다행입니다. 오, 이거 만약 저 아이가 죽어준다면, 아니, 아니야. 그냥, 67조. 올라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다 이렇게, 그러나 너무 이런 게 많아서. 그러나 내일은 해가 뜨고, 모레도 해가 뜹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예? 그래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로션을 조금 이렇게 바르다 옷에 튀었는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로션에 정전기가 막아주는 그런 성분이 있잖아요. 예. 요새 뭐 이렇게 비가 좀 왔었지만 그래도 비가 그치고 나면 정전기 없겠냐고 아직까지는. 이분은 아까 죽었던 분이 안 죽는다는 거죠. 아까의 그 수치심을 잊지 않고 안갚음을 해냅니다.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저분이 마음을 이제 좀 가라앉히셨다니까. 에, 267 갈까요? 에, 킹을 무시할 순 없죠. 자, 바로 친구가 되죠. 이제 금액이 바로 친구입니다. 바로 친구. 자, 1, 2, 5. 이런 거는 이제 뻥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컵 하나 나오세요. 하, 다들 별로네요. 치고. 바로 쳐봐야 됩니다. 얘가 죽어야 돼. 왼쪽 위에 둘 다 죽어야 됩니다. 둘 다 죽어야 됩니다. 받아내네요. 아, 이제 아직 안 떴어요. 근데 안 떴습니다. 안 떴습니다. 야, 떴다고 몇 번 얘기해. 이 자식아, 떴으면 떴다고 이빨에 고춧가루 낀 거 보여주면서 아사 돌아 이런 표정을 좀 지어줘야지. 자, 이제 진지하게 갑니다. 진지충입니다. 뭐 더 이상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관이 군대에서 수류탄 던질 때 50엄이라고 합니다. 50엄. 예, 잘못된 시범. 그걸 보는 것도 또 아, 내가 저런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의가 있나 좀 봐야 돼요. 제의가. 제가 나한테 듣고 있는 데도 있죠. 얘는 사봉으로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자, 사봉이죠. 고맙죠. 빠잖아요. 제가 많이 빠져. 그래서 그 50범이 너무 잦아도 안 돼요. 수류탄 던지는 거, 잘못 던지는 거 계속 그것만 보여주면 어느 날 잠깐 순간적으로 멍하니 그게 정시범인 줄 알고 또 그걸 따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0범은 그만 보여드리고 이제 다른 올바른 예. 뭐 example, good example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 7, 8, 9, 10 연결될 수 있잖아요. 7이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포진하고 있죠. 이 아이들은 금액이 안 비싸기 때문에 따라올 겁니다. 뭐 원패 없이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저 7, 7, 7, 0인가? 7, 0인가 보네. 또 치진 마라. 어머?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바보 이러는데 바보는 당신이라는 거 아셔야 돼.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 바보, 똥꼬, 해삼, 멍게, 말미잘, 바보뚱이. 너 이렇게 해보세요. 본인이 이걸로 먹는 게 낫지 저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1경, 2경, 3경, 5경, 10경 가진 분들은 잘 죽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꼭 막 얼마 안 되는 놈 같고 막 그래씨 이걸로 언제 키우냐 그냥 한탕이다 그러고 던지는 분이 저 한탄강 근처까지 내몰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이트를 잡고 죽든 K4카드를 잡고 죽든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좀 화끈하게 치는 상남자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사또 죄를 드라이갑죠. 이놈아 물곤장을 맞을 테냐? 사또 언안전이라고 사또 앞에서 인상을 쓰는 게냐? 뭐 이런 타입으로 칩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또가 괜찮다. 그런데 아니 사또 가만히 있어봐요. 이 새끼 눈 안 깔어? 내가 니네를 그렇게 가르쳤냐? 너 여기 끌려올 때부터 누누이 당부했지. 사또 앞에서 눈 깔라고. 이 자식 막 펀치 매기고 야 그만하래도 근데도 아닙니다. 내가 요거 단단히 손을 봐야 돼요. 이 새끼 가르마를 그냥 고속도로 내겠다 막 그만해 새끼야 라고 맞는 옛날 고전 코미디에 나오잖아. 이홍렬 표 개그 이런 거. 그래서 이제 8600조도 못 올라가고 있네. 어쩌지. 아 이때 BGM을 깔면 좋은데 제가 편집하는 걸 귀찮아하거든요. 이남이의 울고 싶어라. I wanna cry.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근데 그런 노래 하면 진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대머리 총각 부르는 그 가수가 대머리가 됐고, 뭐, 이남희 씨도 울고 싶어라 그러다가 또 진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정우 씨인가요? 그분도 막, 간다, 간다 그러셨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또, 그건 이제 뭐,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그냥 그렇게 된 거겠지만, 좋은 노래, 밝은 노래. 사람이 보세요. 자, 한 달간 장마철에 좀 있으면 장마 올 텐데, 그냥 뭐, 가끔 들어야지. 브루스 음악에 막 그냥 또는 막 너무 째. 오, 포카드인데 이걸 버려야 돼. 버려. 못 버릴 게 뭐야? 버릴 수밖에 없잖아. 자, 5와 3이 오시길 바라야 됩니다. 9는 없습니다. 우리 기억에 없습니다. 아니, 남아있질 않습니다. 9는 이미 버렸기 때문에. 자, 53이 53. 에, 쟤 마봉 아니야, 또? 얘는 또 시간을 엄청 가지고 있는 아이네요. 그래서 금액 키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봉으로 말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봉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금액을 키워봐야 나한테 불려집니다. 아유, 또. 거봐, 마봉이잖아. 아이고. 내가 막 쳤어봐요. 이런 100조 단위로 잃었다고요. 다시 한번, 이라미의 노래 듣습니다. 울고 싶어라. 그 노래 했더니 지금 울고 싶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지 말라니까. 자, 개사해서 부르겠습니다. 웃고 싶어라. 웃고 싶어라. 이 마음. 이걸로 못 듣겠는데? 자, 90, JQKA. 자, 10이 뜨면 좋겠는데, 10이 안 보이죠? 오른쪽에 두 개나 있네? 5조 못 내죠? 이거 확률이 낮은데, 한 장, 카드 한 장에 5조를 낸다는 건 바보짓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 바보들이에요. 뭐냐면, 더럽게 못 치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옛날 타짜 대사 있습니다.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넌 나에게 굿땡을 주고, 정마담에게 장땡을 줘서 이 판을 접으려는 거 아니야?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시갸? 요게 그겁니다. 그렇게 주면 할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K포 카드 주고 상대방 에이스포 카드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어떤 독자분이 저그 구독자분께서 댓글로도 남겨주셨지만 자기가 스트레이트 플러시 잡았대요. 이거 웬만하면 지 팔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상대가 세게 나오길래 죽어줬더니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였답니다. 그런 확률이 적지만 그런 정도도 내가 판단할 때 상대가 너무 세다 싶으면 에이스 플러스 잡고도 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는 피해를 그 어느 정도에서 손절매할 수 있지만 그냥 끝까지 갔을 때 수틀렸을 때는 뭐 피해가 회복 못할 정도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랑 스타일 다르다고 아이고 뭐 저런 샌님 하니 샌님이면 그래도 직급이 있잖아. 샌님이잖아. 그래서 괜히 자기가 치면서 화나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남 치는 거 보면서 왜 화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왜 기분을 잡칩니까, 여러분? 탕수 얘기래. 중국집 가서 잡채밥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런 거 아재 개그라고. 저는 사람들이 아재 개그, 뭐, 또 부장님 개그 이러는 거 보고, 아, 너무 사실 짜증나요. 아니, 모든 언어의 기본은 말이죠. 언어 유희에서 시작합니다. 그 개그는 사람들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타고 한 30층 올라가는데 조용한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문이 닫힙니다. 근데 누군가 저 구석에서 크게 닫혔나? 이러면 웃기거든요. 문이 닫힙니다인데 그걸 닫혔다 할때 허트 예, 그걸로 해서 언어 유희 아닙니까? 그럼 빵 터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쳐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뭐 부장님 개그니 아재 개그니 그래서 아재 개그면 니네 아빠는 아재 아니니? 니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니니? 왜 그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닌데 왜 그래? 그래서 모든 유머에는 기본적인 게 언어 유희. 아재 개그는 다 언어 유희.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자체를 다 그냥 저쪽으로 폄훼해갖고 어디 그냥 유배를 보냈고 아재 개그라는 말로 그냥 뭐 아재 개그 한 사람도 에 이러고 옛날에 이제 썰렁 개그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들었는데 그게 뭐 썰렁하다 안 웃긴데 억지로 웃어야 되는 분위기에서 광대뼈 쥐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 그거 진짜 들어서 안 웃기면 안 웃긴 거고
뭐 아재 개그니 뭐니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냥 들어도 웃기면 빵빵 터지면 그건 진짜 최고의 유머 아닙니까? 근데 그걸 웃은 사람 같이도 매도해갖고 아유 뭐 아재 다 됐네 이런 거였네. 아니 야 애들은 100만 년 후에도 애들 웃기려면 빵구뽕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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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면 다 웃습니다. 그럼 그거 뭐 올드한 개그입니까? 에 나 또 이렇게 또 일장 연설을 늘어놓네요. 지금 왼쪽에 동네 하나씩 있다는 바보 그 관심충 하나 있잖아요 왼쪽에. 예. 아 이거 놓치겠다. 좀 강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뭐 폭망 시리즈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거를 또 예전에는 항상 안 올렸거든요. 근데 안 올리기보다는 올려볼게요. 예. 이렇게 폭망한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그걸 일부러 받아봤다는 거. 그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얘들도 근데 그 마음에 불을 지르네. 터치지 마라. 플라우스냐? 나 이거 지금 6789 스트리트 플러시 뜰까봐 하는 건데요. 안 떴네요. 먹어라. 많이 먹었네요. 아 나 저놈 왼쪽 놈 제 신경 쓰여서 졌다고 얘기할 거야. 에, 누군가에게 핑계를 전가하고 싶어. 오늘은 잘못된 50원 특집이 되겠네요. 예. 제 돈 들여서 보여주는데 왜? 뭐 여러분도 뺏어서 제가 보여드렸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돈 잃었습니까? 제 돈 잃었지.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옛날 그 말 중에 뭐 내가 뭐 하는데 네가 뭐 보태준 거 있어? 이런 말 있잖아. 그 거기는 이제 보태준 거 있어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참견 안 해도 될 일에 막 참견해갖고. 어릴 때 제가 이제 조카애랑 그 아파트 농구장 거기는 농구장이 아니라 그냥 롤러스케이트 타는 애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 배드민턴 치고 뭐 농구하는 애도 있고 그 명절 연휴였나 그 다 그렇게 개때러시 들어온 거야. 그 거기서 조카애랑 공 차면서 주고받기로 했는데 애가 좀 에, 이렇게 뭐 하다가 딱 돌아섰는데 제가 공을 퉁 차줬는데 그게 등에 맞았어요. 근데 걔가 이제 어릴 때라 그냥 막 울더라고 그래갖고 나도 당황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줌마가 아니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거기 농구장에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내가 그럴 거 알고 있었는데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 거 봐요 그렇게 되잖아요. 막 거기서 내가 아유 그런 마음 가지셨군요. 와 훌륭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정말 각성이 되고 정말 저는 왜 아줌탱이 같이 그런 그 지혜의 해안을 갖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네요. 합니까? 아니면 닥쳐! 여러 싸가지 없는 년 뭐가 나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후자가 나갔어요. 아줌마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저는 아줌마 같은 타입이 제일 싫은 타입이니까 저한테 제발 관심 좀 끊어주실래요? 지퍼가 있으면 채워드리고 싶네요. 제 돈으로 수선비용 내갖고 뭐 그랬죠. 근데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조카애랑 놀다가 이게 조카애가 좀 엄살이 심한 애였거든요. 세게도 안 맞았어요. 그냥 찬다는데 지가 돌아보다가 등에 퉁 맞았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내가 당황하는데 거기서 보고 있던 아줌마 저 하나가 나이도 젊어요. 한 38이나 됐나 그때 당시에 그게 한 몇 년 전이야. 아주 어릴 때니까 걔가 그 소리를 해야 되겠냐고 이게.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식도를 거쳐서 바로 나오는 거죠. 그거는 욕먹을 게 뻔해. 리저베이션 한 거죠. 예약이 돼 있다고. 주댕이 닥쳐 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걸 뭐 자기만 알고 있는 혜안인 것처럼 막 소크라테스 뺨도 한 5대 때리겠어.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요. 그럴 줄 알았고요. 아이가 그렇게 공을 차고 노는데 근데 지 아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 애들 저 농구하고 있는 그 틈새에서 스카이콩콩인가 뭔가 타고 있어서 개새끼 아주 그냥 쌍놈새끼. 미안합니다. 욕은 그 애새끼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개새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저 욕 못하는 사람이요. 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열이 받습니다. 아니 거기서 굳이 그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조카 새끼 울고 있는데 그리고 속으로 이 새끼 왜 이렇게 엄살 떠나 그러고 거기도 좀 화가 나 있었는데 사람들 많은데 새끼 왜 이러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지가 3시간 쫄라갖고 나와서 저 공차게 한 거거든요. 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 말 있댔잖아요. 뭐 많이 얘기했었던 거지만 어떤 사람이 낮에 지하철 타는데 저기 그 일반인들 타는 넓은 칸 있잖아요. 거기 의자
거기가 있었는데도 바로 앞에 그냥 경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노약자석 있고 근데 자리가 텅텅 비었으니까 아유 나지고 여기도 비었고 저기도 비었는데 잠깐 여기 앉지 뭐 그랬대요. 저기까지 가기 귀찮아갖고 근데 그러다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잠들었는데 좀 깊이 잠들었나 봐요. 그랬는데 갑자기 웬 할아버지인가 할머니가 이 아이 쌍알이 없는 놈아 이 자체로 예의가 없는 놈 이런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야. 대한민국은 대체 언제까지 이 지경이야. 불경기 아닌 적이 언제냐고. 응?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 번이라도 불경기 아닌 적이 있었냐고. 근데 막 욕을 하더래요. 젊은 놈이 노약자석에서 이러고 저러고. 그 사람이 미안해서 벌떡 일어났대요. 근데 다리를 꼬고 잤나 봐. 그래갖고 쥐가 나갖고 픽 쓰러졌대. 다리 쥐나면 감각이 없잖아. 픽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저 장애인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저렇게 욕을 퍼붓는 저놈 있는 애가 진짜 정신장애인이라 막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다시 앉아 그랬고 그 사람 다시 앉아갖고 이제 다리 쥐도 풀렸는데 내리면서 그냥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내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왜 좋은 말도 있잖아요. 저 학생 피곤 아니 학생은 아니고 젊은 저 젊은이 피곤했나 본데 여기가 노약자 생긴 건 알고 있지. Do you know 노약자석 이렇게 하면서 그래 저쪽으로도 좀 하고 여기 어르신이 서 있으니까 좀 비켜주면 안 되겠나? 이것은 이 노인들의 정당한 라이트 권리인데 자네 좀 비켜줄 생각이 있는 게가 없는 게인가? 뭐 이러면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욕지거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 해선 안 돼. 얘는 스트레이트 하나 걸렸기를 다 죽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개털 특집. 개 털렸네요. 예. 근데 뭐 이런 적도 있어야죠. 어떤 분들은 제가 계속 쭉쭉쭉쭉 치고 나가니까 저거 뭐 게임의 사랑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저렇게 치고 나갈 수가 있냐 하는데 아니 그동안 숨겨왔던 나의 운빨 뭐 이런 거다 동원해서 올라간 거죠. 근데 오늘 지금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차태현의 노래 듣겠습니다. 2차선 다리 차라리 무너져버려 다시는 보. 아, 얘들 이렇게 싸우는 게 나도요. 하부. 근데 5-3 투표를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심리? 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계속 치면 죽을 줄 아는지.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지, 외나무 다리에서 그 고속도로 편도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다리야. 거기서 서로 마주보고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먼저 핸드 꺾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둘다 꺾으면 둘다 죽는 거고. 그런 어떤 치킨 런 게임을 하는데, 야, 이거 지금 또 프라우스야? 나 오늘 아주 환장하네, 아주. 차면 하나 먹어야 되겠네요. 옛날에 야인시대에 보면 쌍칼이 있었습니다. 쌍칼. 근데 쌍칼이 싸울 때 도움이 될까요? 두개 갖고 휘젓다 보면 자기가 다칠 확률도 높아질 텐데. 물론 SBS 생활의 달인에 출연할 정도라면 더잘 내겠지만. 자, 오늘은 쿨레 진동하는 모습으로. 야, 그냥 허무하다 진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허무하지만 옛날에 5천조까지 떨어졌다 거기서 치고 온 그건 얼마나 또 대단합니까? 그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우리 그 사는데 근데 이거를 막 씹고 씹고 곱씹고 막 자일리톨도 아니고 그 응? 담을 빠질 때까지 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었다 생각하면 되죠. 아유, 케이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에이 소리가 나오네요. 사람이잖아, 어? 휴먼빙. 인류의 특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나, 그런 경향을 조금은 벗어버리자, 응? 자, 막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도 쉴라 그러네.
가야죠. 이런 걸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 비전이 없는데 한 번 더. 회장님, 좋은 꿈 시작합니다. 에이스보단 2, 3, 4, 5, 6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이것도 추가해서 그런 거 따라가다가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회장님 언제 오시나요? 회장아 부르지 말게. 나 사장으로 강등됐네. 잘해. 소식 못 들었나? 월간 강등을 구독해보게. 여러분은 샤워TV를 구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구는 다 빠졌죠. 저 구는 힘없습니다. 물론 저도 구가 필요한데 구가 없기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자, 왼쪽 군이 이기길 바래 봅니다. 구가 그 한 장에 거기 숨어있어. 그러니까 칠 때 기상이 넘치더라니까 기백이 넘쳤어. 자, 진짜 막판입니다. 화장실에 또 한 번 부르기 때문에 가다가 발 뒤꿈치로 무릎 꿇은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뒤꿈치로 뭔가를 눌러줘야 됩니다. 6,7,8,9 오면 되겠는데요. 6에 들어와줄까요? 아, 마지막까지 털어먹겠다고? 안 돼, 한 판 더. 저렇게 진입장벽을 높여놓으면 안 되죠. 우리 애들이 너무 진하게 털어먹었네요. 잘 됐네요. 물가 다 띄워놓은 아이가 물가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같이 착한 아이처럼. 빅마마 노래였나요? 저는 이제 노래도 좀 재밌는 게 좋습니다. 그 요즘 그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전라도 버전 농수로라고 있습니다. 농수로 씨 버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와마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 한 번 더 가. 나 진짜 영탁 이거 홍보해줘야 되네. 이 농수로 씨는 저기 그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 그 황토가 있어서 건강에 좋다는 그 무안 양파를 주로 농사짓는 총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저씨라고도 하는데 노래를 곧잘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전라도 사투리 버전으로 지금 많이 인기를 얻고 있죠. 농수루 씨 밥 한번 쏴. 네, 홍보해 줬잖아.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이러면서 한 30분 더 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고 엉엉 울면서 서로를 한번 꽉 알아보고서 내 곁에 있어달라. 아유, 마지막에. 자, 이건 졌으니까 한번 더 가야지. 자, 여러분은 지금 폭망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설사기가 있을 땐 포카하지 마라. 왜냐면 사람이 조급해진다. 괄약근과 뇌가 연계하기 시작한다. 너무 빠르게 판단을 내리려 한다. 절대 설사기 있을 땐 카드 들지 마라. 자, 이 말씀 남기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변기에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작품으로 잠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분은 좋아요를, 사려 깊은 분은 구독하기를, 복받는 분은 알림 설정을. 고맙습니다.